시청을 해주셔서 먼저 동생이랑 어머니, 회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해요. 제가 사실은 미리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. 이 자리에 와보니까 오늘 또 뭐 연탄 기간을 보면서 해주는 또 라이온스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구 어머니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정말 장소가 너무 따뜻해 보여요. 너무 따뜻하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서 너무 저도 기쁘고요. 저는 사실 그 사회복지사 인천의 그 전체 그 회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바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과 같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저도 이제 또 다른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바쁘시고 근데 너무나 항상 이렇게 한결같이 저희가 저희 인정재단에 인정재활원에 봉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웃사랑 어머니분들이 너무 진솔되고 정말 봉사를 잘해주셔서 제가 항상 그 우리 사회복지사 통해서 얘기 듣고 있거든요.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이 어머니 해가 너무나 아주 이 소박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. 우리 담당 직원을 통해서 아니 거기 좀 어떻게 상을 좀 내가 뽑아다가 좀 드릴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그 회장님 뭐 이게 임원들이 아 그렇게 하면 서로가 막 이런 경쟁심도 생기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마음만 맞겠다고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분 여기 이 회원님들이 너무 정말 그 봉사 그 자체 그 따뜻하신 분들이구나 그걸 느끼고요. 오늘 제가 아까 전화 받았을 때 서울인데 막 중간에 끝내고 부지런히 내리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.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먼저 달려왔고 몸이 좀 늦게 왔다고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